요즘에 블로거들 믿나요? 블로그 맞지 믿으세요? 맞네요. 팬션 믿으세요? 갔다가 완전히 숨은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이렇게 믿지 않아요. 블로그 보고서 맛집 보고서 가는 사람도 요즘에 많지 않거든요. 네. 그게 그런 거잖아요. 글을 쓸 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고 느낀 걸 써야 되는데 안 먹어보고 글 쓰잖아요. 그리고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어. 그래서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것처럼 쓰는 거잖아요. 진정성이 없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네, 진정성 있는 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제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와, 페이스북 나중에 들어와셔서 글 몇 개 안 되지만 제가 뭐 강의하면서 지금 무슨 강의 중인데 이런 거 쓴 거 말고요. 제 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혹시 기분이 뭐 우울해지거나 뭐 언짢아지거나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 제가 혹시 뭐 은어를 쓴다거나 남들이 쓰는 막 이렇게 막 요즘에 인터넷 용어 번호들 많잖아요. 줄임말 쓴다거나 이런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저 그런 거 절대 안 써요. 그 왜 안 쓰냐면요. 결국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라인에 존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저를 계속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결국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 이미지를 글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고상한 언어들을 쓰면 사람들이 저를 그런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물론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요. 네. 그런 글을 쓰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SNS나 온라인 활동들을 하잖아요. 활동들을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적성 글을 써도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으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면 뭐 할 건데요. 보여지는데 내가 파는 물건을 안 살 거라는 거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먼저 신뢰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네, 특히 SNS 글 쓰실 때요.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을 하고 글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무슨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아마 SNS 계정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실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페이스북도 하셔야 되고 뭐 카카오 스토리도 하셔야 되고 블로그도 쓰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예, 이런 내용들 한번 잘 기억하셔서 정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들은 정말 예. 특히 일부였다고 아마 그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더 많은 것도 공부하시고 더 많은 활용들을 하실 건데요. 네, 정말 좋은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네, 목표한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요 힘들어요. 이게 10주가 정말 10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막 그럴 것 같은데 벌써 오늘 6시간 힘드시잖아요. 이거를 예, 1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의는 7번입니다. 나이도 6번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저희 가셔도, 저희 워크숍 때도 지금 7시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 아직도 한 8번은 더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 길게 하셔야 되니까, 예, 너무 무리하게 뭐 하시지 마시고, 배운 거를 내가 다 해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너무 내시면 힘들고요. 선별적으로, 예, 적용하시는 거 적용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최소한 이제 오늘 페이스북 하셨으면 이번 일주일 동안은 페이스북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배운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 딴 거 배우면 이제 그거 해봐야 돼요. 이번 주 못하면 이제 페이스북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잘 페이스북 해보시고 예. 시간 되시면은 뭐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셔도 이제 글도 한번 남겨보시고 그럼 저도 뭐 같이 가서 댓글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은데 저희 앞에 시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사님한테 제가 교수님한테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각자 좀 많이 점심 먹고 네, 각자 좀 나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 시작이 네.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혼자 나가잖아요.